심장이 잘 안 먹는다고요? 저도 요즘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 조금이라도 더 짱짱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몽글몽글 뭉치면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수부지나 지성분들한테 진짜 진짜 추천하는 제품이거든요. 진정이랑 풀링을 둘 다 잡았고 메이크업 단계에 이것만 추가해도 진짜 달라요. 여름철에 도드라지는 모공 피지가 고민이라면 화장이 금방 무너지고 오후에 번들거림이 너무너무너무 심하다면 진짜 잘 만들었다고 오늘 자신있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뜨거운 날씨랑 햇빛 때문에 모공 자체가 늘어지고 열감 때문에 자극받은 피부 때문에 화장이 잘 안 먹는다고요? 저도 요즘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건성, 수부지, 지성 상관하지 않고 요즘같이 뜨거운 날씨에 살아남을 수 있는 메이크업 비밀들, 베이스 메이크업 꿀팁과 꿀템까지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진짜 제가 잘 쓰는 아이템들을 탈탈 털어보려고 하고 각 상황별로 또 비교를 해봤으니까 몰랑이분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핫한 꿀템이라고 해가지고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지난 2월쯤에 보라보라 선크림, 보라보라 기억하시죠? 닥터지랑 포어블러 옵션을 런칭을 하고 나서 앵콜로 요즘같이 더운 날 딱 맞게끔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영상 뒷부분에 자세하게 한 번 더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름철에는 덥고 뜨겁고 피지 분비량도 많아지고 모공 자체가 늘어지다 보니까 무너지지 맞는 화장 방법이요. 사실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최대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 조금이라도 더 짱짱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꿀템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본질적인 모공 케어 방법, 열감 케어 방법, 베이스 지속력 오래 유지하는 방법에 더해서 선크림이랑 베이스 선택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자, 저만 믿고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몽글몽글 뭉치면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몰랑이 분들은 대부분 수부지나 지성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피지 분비량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땀과 피지가 뭉쳐가지고 몽글몽글 맺히고 베이스가 또 지용성이잖아요. 기름이다 보니까 또 잘 섞이지 못해가지고 몽글몽글 끼이면서 피부에 굉장히 더럽게 남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쿨링 제품을 써주거나 피지 분비량 자체를 조금 적게 만들어주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제가 피지를 관리할 때 잘 쓰는 꿀템을 알려드릴게요. 토너 패드 단계에서 추천하는 거는 스트라이덱스의 맥스 플러스 패드거든요. 수부지나 지성분들은 여드름성 피부도 많다 보니까 같이 추천을 드리는데 토너 패드 안에 살리실산이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지 케어뿐만 아니라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모공에도 효과가 좋아가지고 제가 수부지나 지성분들한테 진짜 진짜 추천하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원래 이제 미국 쪽, 해외 쪽에서 더 유명하다는 제품이었는데 얼마 전에 올리브영 들어와가지고 저도 구매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사용해보면 진짜 산뜻한 느낌이고 피지 자체를 뭔가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모공 사이사이 뭉치시는 분들은 아침에 스킨케어 단계에서 먼저 사용해보시면 훨씬 더 좋아요. 여드름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토너 패드여가지고 좀 부담스럽지 않게 쓰기에 괜찮거든요. 이제 단점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에센스 자체가 이렇게 막 되게 찰방찰방한 타입은 아니에요. 사용했을 때 에센스 감이 막 잘 느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더울 때 써주니까 딱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잘 쓰는 거 피지 연화제예요. 피지 연화제가 요즘 많이 보이고 있는데 확실히 요즘 좀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쓰는 거는 작년부터 영업했었던 일소. 다양하게 쓰기에 좋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나비존 그리고 코 옆쪽 이마 이마 사이에 요 미간 주름 끼는 곳 이 주름 끼는 곳에 피지가 몽실몽실 맺히니까 안 예뻐가지고 요즘에 피지 연화제를 써주고 있는데 저는 써보고 너무너무 만족해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사용을 해주거든요. 확실히 좀 뭉쳐있었던 피지들을 많이 유연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화장을 했을 때도 화장이 더 잘 먹는 느낌이에요. 그 점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잘 쓰고 있다 보니까 지성이나 수부지,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분들은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 자체가 잘 먹지 않아요. 화장 잘 먹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써도 화장이 잘 안 먹고 확 들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온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쿨링에 진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쿨링 관련된 제품도 많이 찾아다니기도 했고 제가 살짝 개발도 해볼까 고민됐었거든요. 우리 신체 몸은 36.5도가 정상 체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얼굴 온도는 31도까지 내려가 주는 게 정상이라고 해요. 몸에서는 피지 분비량이나 몸에서는 조금 더 열에 대해서 늦게 반응을 하더라도 얼굴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얼굴의 적정 온도, 얼굴에서 반응하는 온도는 31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름철에 공식처럼 외워달라고 했었죠. 쿨링에는 SOS 얼음 장팩이다. 제가 쿨링템 추천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고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에서도 진짜 지겹게 얘기했었는데 올해에만 영업을 한 게 아니라 사실 몇 년째 꾸준히 영상에서 지겹게 얘기를 했었던 게 얼음 장팩이에요. 다른 쿨링 마스크팩도 써봤지만 확실히 얘가 진정이랑 쿨링을 둘 다 잡았고 온도도 내려가는 온도점이 진짜 낮아요. 시중에 있는 마스크팩들이랑 다 비교를 해봐도 얘가 진짜 낮아가지고 얼음 장팩을 추천을 하고 화장 자체가 들뜨시는 분들은 이 쿨링 마스크팩 아침에 꼭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아침에 마스크팩 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이라면 토너 패드도 있거든요. 제가 쿨링 패드도 이것저것 많이 써보고 비교도 해봤는데 제 마음속 진짜 쏙 들어왔어요. 셀프전 씨는 이 쿨링에 좀 진심이 브랜드인가 봐요. 쿨링 아이템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꼽아보자고 하면 저는 쿨링 패드. 사용했을 때 수분감도 느껴지고 쿨링감도 은은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아침에 휘뚜루마뚜루 쓰기에도 괜찮고 목이나 바디 쪽에 올려주기에도 괜찮아요. 저는 베이스를 하면 지속력이 너무 짧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아 제가 작년부터 영업했었던 아이템인데 이거 아직도 안 써봤다면 꼭 써보세요. 메이크업 단계에 이것만 추가해도 진짜 달라요. 소내추럴의 파우더 포름 올데이 타이트 메이크업 세팅 픽서요. 제가 작년에 직접 몸소 실험을 했잖아요. 반반 테스트. 그래서 뿌린 쪽이랑 안 뿌린 쪽이랑 비교를 했는데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달리다 보니까 저는 그 뒤로 요즘에 맹신하고 쓰고 있고요. 소내추럴은 조금 특이한 점이 화장하기 전후 둘 다 써주는 거예요. 지속력이 짧으신 분들은 메이크업 전후로 뿌려주면 되고요. 언제 뿌려주냐? 선크림까지 써주고 난 다음에 베이스 들어가기 직전에 가볍게 뿌려서 픽싱 시켜주고 메이크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뿌려주면 확실히 메이크업 지속력 오래 갑니다. 진짜 제가 보장할게요. 너무 괜찮아가지고 1-2만원에 진짜 극명히 갈리는 효과를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올영에서도 구매할 수가 있고 소내추럴 자체가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가성비 아이템이라서 여러분들도 메이크업이 잘 무너진다면 꼭 써보세요. 제가 소내추럴 추천하면 언니 어반디케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어반디케이는 그 분사력 자체가 약간 침을 튀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테테테테테테 하면서 물방울들이 뭉쳐가지고 제 얼굴에 닿거든요. 고르게 픽싱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냄새도 약간 좀 썩 좋진 않아서 저도 잘 쓰다가 소내추럴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환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만 올려주면 되니까 제가 화장 지속력 오래가는 아이템으로는 소내추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몰랑이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아랑아 나는 모공이 넓어가지고 베이스도 깔아줘야 되고 프라이머도 써줘야 되고 그 위에다 화장 잘 먹는 부스팅 제품도 써줘야 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야 또 화장 두껍게 올리면 금방 무너지잖아. 그래서 난 위에다 또 토너 크림까지 올려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사실 제 친구들이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모공이 울퉁불퉁하거나 모공이 고민이라면 이 단계를 확 줄여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모공을 커버하려고 위에다가 두껍게 막 올리면 화장이요 더 금방 무너져요. 벽돌 자체를 계속 올리면 이 벽돌의 균형감이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얇고 탄탄하게 잡아주는 게 핵심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모공 자체를 두드러지지 않게끔 커버하는 꿀
팁 그리고 꿀템도 알려드릴게요. 여름철에 도드라지는 모공 피지가 고민이라면 화장이 금방 무너지고 오후에 번들거림이 너무너무너무 심하다면 제가 이미 영상에서 몇 번이나 영업을 했었던 닥터지의 포어플러 업선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닥터지랑 공동 개발을 한 제품인데 저는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오늘 베이스도 닥터지를 깔아줬고 요즘에 닥터지만 쓴다고 얘기를 할 정도고, 저는 매일매일 선크림을 쓰는 사람으로서 닥터지 진짜 애정하는데 이게 막상 내 새끼 자랑을 잘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애정하고 진짜 추천하고 싶은데 추천을 하고 싶다가도 아 이거 내가 너무 내 거 자랑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자랑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이 제품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잘 만들었다고 오늘 자신 있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몰랑이 분들 후기를 읽어볼게요. 요즘에 선 제품 진짜 많은데 닥터지의 딱 하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모공이랑 컬러 보정이요 라고 해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특히나 노란기 보정에 대한 만족도가 진짜 높다. 나는 피부톤이 칙칙한데 피부톤 자체를 예쁘게 만들어준다. 모공 커버하기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후기도 많았어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면요, 안에 에어리한 파우더가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모공 자체를 약간 블러 처리한 듯한 느낌의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점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닥터지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모공 커버 그리고 피부 결까지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첫 발림성은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게 펴 발려지는데 기존의 시중 선크림보다는 조금 더 산뜻 보송한 마무리감으로 여름철에 선크림 특유의 유분감 때문에 선크림에 손이 잘 안 간다면 추천드리고 싶고요. 확실히 크림 제형은 오후에 기름기가 올라오는 느낌이 더 강해서 고민인데 닥터지는 산뜻하고 블러리하게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오후까지 짱짱하게 유지시키기에도 좋아요. 피지케어에 도움이 되는 안티세범 파우더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온도, 습도에도 강하거든요. 수부지나 지성, 야외 외출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컬러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맑은 모브 라벤더 컬러라서 피부톤 자체를 컬러 코렉팅 해주기에도 괜찮고 특유의 그 노란기를 예쁘게 잡아주거든요. 진짜 반톤 업 되는 느낌으로 올라가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단독으로 쓰기도 하고 포어플러 업선으로 피부톤을 뽀용하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부분적으로 컨실러만 써서 마무리해주기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피부가 얇아지니까 지속력도 진짜 더 오래 가거든요. 여기 요즘에 또 잘 쓰는 거는 포어블러 업선 스틱. 요즘 영상에서 격하게 애정 중인데요. 보통은 선스틱이 얼굴에 잘 안 쓰고 몸에 쓰잖아요. 얘는요 얼굴에 써도 진짜 좋아요. 포어블러 업선처럼 컬러 코렉팅이 되거나 보정을 해주는 건 아닌데 모공 자체를 뭔가 한 겹 얇게 메꿔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거나 모공 자체가 고민이거나 피부결이 조금 고민이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 피지를 쫙 가져가주는 것처럼 사용하면 얼굴이 뽀송뽀송해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영상에서도 너무너무 자주 소개하고 있죠. 확실히 지성이거나 오후에 화장이 잘 무너지시는 분들은 가볍게 얹어서 사용을 해줘도 괜찮긴 하거든요. 진짜 저는 정말 솔직하게 외출할 때마다 가볍게 손등이랑 엄지손가락 그리고 팔에다가 쓱쓱쓱 문질러주고 나가는데 보통은 선스틱이 바르고 나면 끈적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뽀송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그 바른 느낌이 드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얘는요 그 바른 느낌 자체가 안 들어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내가 지금 뭘 발랐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핸드크림 이런 제형감보다 훨씬 더 가벼워서 진짜 쓰기 너무 좋거든요. 보통 목에다 이렇게 막 쓱쓱쓱쓱 이렇게 바르면 머리카락이 엄청 달라붙거나 끈적임이 심해가지고 그 바른 느낌이 진짜 많이 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얘는 진짜 가볍고 그러니까 바른 느낌이 안 들어. 바른 느낌이 안 들다 보니까 머리카락 먼지, 옷감이 들러붙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실제로 한 두 겹, 세 겹 정도 발랐거든요. 그 머리카락이 달라붙지 않는 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모공 자체를 블러 처리한 듯한 느낌을 주니까요.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닥터지 찾는 몰랑이 분들이 은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차 앵콜 마켓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생긴 닥터지의 포어 블러 업선이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닥터지랑 귀여운 카카오의 콜라보 제품으로 가지고 왔고 너무 귀여운 게 지금 선크림을 쭉쭉 짜니까 지금 얘가
타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운 듀오 세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랑마켓 단독 구성으로 선크림을 구매하면 무려 선스틱 본품을 저희가 그냥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옵션은 한정 수량이다 보니까 마켓 오픈할 때 구매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름철이라 쟁일 수 있도록 포어 블러 업 선까지도 할인 혜택 가지고 왔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11일 오후 7시에 저랑 이제 카카오 쇼핑 라이브 카쇼랑에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쇼핑 라이브 많이 놀러와서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7월 11일 저녁에 만나요. 안녕!